was mentioned earlier that the two morning meetings are required for everyone to be here.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드렸지만 아침에 있는 두 집회는 여러분이 반드시 꼭 참가하셔야 됩니다. 그런 그 기별의 메시지가 굉장히 단순하지만 우리 모두의 가슴에 와서 닿는 그런 기별들입니다. 벌써 오늘 아침에 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체적으로만 다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또 영적으로도 다루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도 같이 다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에 모든 것이 다 순환해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세미나에서는 하늘과 우리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도 다 순환될 수 있도록 하기를 돕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잘 경청해서 주목해서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When to drink water, when not to drink water. 언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언제 마셔서는 안 되는지. Let me just mention one thing: when not to eat. 특별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물을 마셔서 안 되는 것은. When you are eating and you go for either fruit meal or the regular meal. 여러분이 가서 일반식과 과일식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거기 갈 때. Look on the table. There will be a sample plate. 거기에 보면은 본보기로 떠놓은 그릇이 있습니다. It will show the amount of food you should have on your plate. 거기에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음식의 양을 떠야 되는지 거기에 본보기로 이렇게 샘플로 떠놨습니다. How much fruit? If it's a fruit meal, and how much of the regular meal? 어느 정도의 과일을 떠야 되는지 어느 정도의 일반 음식을 떠야 되는지. So what you want to do is use that as a guide. 그거를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그 음식을 떠서 그 음식을 아주 꼭꼭 잘 씹어서 가서 떠서 잡수시고 다시 두 번째 가셔서는 안 됩니다. 다시 가서 또 음식을 뜨고 음식을 뜨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물금식을 하거나 과일식을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회복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음식을 어느 정도나 먹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So it's as much as important what we eat as what we don't.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 또는 얼마나 안 먹느냐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얘기를 앞으로 더 듣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더 단순해진 스케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 강의 끝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면담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 갖게 되시고 그리고 나서 11시 반부터 저 옆에 있는 방에서 면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1시 반부터 다시 면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nd we'll try to get through it, see everyone today. 그래서 가능하면 오늘 여러분 모두를 다 면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하고자 하는 얘기를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And then there's one other thing that's really special today at 3:40.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3시 40분에
If you can meet here, 여러분 여기에 모이시면 before the exercise time, the stretching time, 스트레칭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we'll assemble here, 우리가 여기 모여서 and there will be a short video that you'd like to see. 여러분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짧은 비디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먹고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관련된 비디오입니다. 어떻게 음식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스트레칭 시간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면담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또 그 후에 면담을 계속할 것입니다. Then for those who are eating, there will be a 6 o'clock meal time.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제 6시 저녁 식사 시간이 될 것입니다. So I think that's enough announcements for now. 자, 광고 말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Are you ready to listen carefully? 자, 여러분, 경청해서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전화에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끼치기를 원치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제가 아버지로부터 유전적인 장애를 입어서 제가 최근에 와서 시력을 잃었습니다. Because of the gene that I received from my father, recently I lost my eyesight. 예, 점점 살아가면서 이 시신경이 죽어가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This was a sickness that as I live, as time goes on, the nerves in my eyes were dying. 예, 한 2년 전부터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From about 2 years ago, I lost my eyesight completely, so I could not recognize other people. 이렇게 바깥에 빛이 들어오거나 이런 큰 물체를 희미하게 볼 수 있지만, When there's a bright light like that, then I vaguely see something bright. 여러분 얼굴을 자세히 알아볼 수 없습니다. But I cannot see your face and recognize you. 그래서 여러분과 눈을 바라보고 대화할 수 없게 됐습니다. So I cannot look at your eyes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그리고 여러분이 제 곁에 와서 저를 보고 미소를 지어도 제가 볼 수 없습니다. And you may come near to me and smile, but I may not recognize that.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또 찾아가서 직접 뵐 수도 없게 됐습니다. So even I cannot go to your room and visit with you, I cannot do that.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여러분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이 강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So the only time I can meet you and have a conversation with you is through this lecture time.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어 개인적으로 물어온다면 제가 아는 대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any of your personal question and if you ask me, then as much as I know, I would like to explain to you. 그래서 저하고 상담을 하든지 어떤 질문이나 만나 교제를 원할 때는 제가 이렇게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So when I have a consultation with you or when I meet you somewhere in the hallway, please understand that I cannot see. 제가 여러분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좀 알고 있습니다. Even though I cannot see you, I understand some of the problems we all have.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제가 그동안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에서 또 좀 알고 있습니다. And also through the word that I have been studying, I also know how we resolve these problems.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만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So I would like to share with you and help you as much as I know. 이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새로운 삶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Through this seminar, many of you will have a new vision and new way of looking at life. 이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그렇게 알아서 먹고 알아서 살면 안 됩니다. So from now on, the way that you have been eating, just you decide and you eat, and these things has to be stopped.
하나님 모르는 사람에게서 보고 듣고 배우고 먹고 살아온 그대로 계속 가면 안 됩니다. Because we are influenced by many people around us who are not believer in God, and we have been learning from them. And if we keep on living life like that, is not what God wants us to do. 예, 이번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배움을 배울 것입니다. So I hope that through this seminar you will learn something new that you never knew before. 당연히 마셔야 할 물을 어떻게 마시는지 배울 것입니다. You will learn how to drink water that is supposed to be so easy and simple, but you will learn a new way of how to drink simple water. 평생 먹어온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건강식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You have been eating through your lifetime, but from now on you will learn how to eat properly. 여러분이 또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어떻게 믿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지를 배울 것입니다. Some of you have been attending church for a lifetime, but you will begin to see how to believe God in the right way. 그래서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모인 학생처럼 이 집회에 임해야 합니다. So I believe you must consider yourself just like a student who came to school to learn new things.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I believe we human beings are to learn continuously from the birth until we die. 지금까지 배워온 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다시 배우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If the things that we have been learning is not the right way, then we should be learning new things. 그래서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셔서 양치하고 물을 많이 드셨나요? So I mentioned last night that when you get up this morning, brush your teeth and then what? Drink water. Did you drink a lot of water this morning? 물 마시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Is that drinking water is so difficult, so challenging? 물을 마시기 위해서 비싼 돈을 지불해야 됩니까? Do you need to pay a whole bunch of money to drink your water?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Is it so difficult to find water to drink?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다 있습니다. Wha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our life is all available right around us.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할 줄을 몰라서 많이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Many times, even though they are so essential and so important for our life, we were forgetting about those and living life.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야 합니까? Do we need to eat food, rice to maintain our life?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Of course, it's absolutely necessary. When we are hungry, we need to eat food.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많이 뭔가를 뭘 해야 됩니까? Do we need to do a lot of things to prepare food? 우리가 살아가는 시스템 속에는 우리가 매끼 밥을 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According to our system, we need to do preparation to prepare food.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음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And also, there's enough availability of food if we need to find food. 얼마든지 있는 이런 식물들을 우리가 잘못 먹음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There's plenty of food available, but when we eat in the wrong way, then we get sick.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바르게 건강적으로 구해서 먹을 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So we need to learn how to find the food and prepare in the right way so that we can be healthy. 반드시 먹어야 사는 음식이지만 잘못 먹으면 병이 듭니다. It's very necessary for us to eat food, but when we eat in the wrong way, we get sick.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먹는다는 것이 뭔지를 배워야 되겠습니다. This time we'll learn what it means to eat the food in the right way. 자, 어젯밤에 말씀드렸지만 바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st night I shared with you what is in the right way means we are in accordance with the word of God.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듣고 배우고 살 것입니다. We will learn about the word of God and we'll listen to that and we'll learn and we'll apply that.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In a way,
from the birth, our life is heading toward death. 태어나서 살아가는 게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We are born and we live, but actually that is heading toward death.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살고 있습니다. In some way, some of us are living. We are born to die. 그러나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닙니다. But we need to remember that we are not born to die.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We are born to recover, restore the eternal life that we have lost. 근데 우리가 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Why then are we living the life of death? 죽음으로 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What is the life that is going toward death?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사는 삶입니다. That is the life that we have nothing to do with the word of God.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놓으셨습니다. But God already forgave us. 그리고 우리를 이해해 주십니다. And God understands. 그리고 우리를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And God is willing and he wants to heal us and restore us.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바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When Jesus Christ came here on earth 2000 years ago, that's exactly what he did. 이번에 우리는 그 어떻게 회복하고 영생 얻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This time we are learning how we can be recovered and how we can have eternal life.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이 고통과 죽음입니다. When we refuse the word of God is the suffering and death.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참된 회복이 있습니다. But when we return to God, then there is a true recovery. 그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손길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일을 포기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Then what we need to return to God is we need to rest from my work, the work that I have been doing, so that we can be in tune with God. 자기 일을 쉬는 것입니다. The rest that what I have been doing. 그게 안식입니다. And that is what is called rest. 자기 일을 쉬고 rest from my work. 하나님 일 속에 들어가는 것. And go into the work of God. 거기서부터 회복이 옵니다. From there, there is a recovery.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the Israelites when they were coming out of Egypt and go into Canaan there is only one way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들어갈 가게 돼 있었습니다. Only way and that was when they obey to the word of God. That was the only way. 그 불순종한 자녀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All those disobedient children were all perished in the wilderness. 이스라엘의 역사는 the history of Israel 하늘 가나안에 돌아가야 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That is a representation of our story that we are to go to heaven.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those people who go into the rest that God has prepared 그분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They will go into the rest by obedience to the word of God. 우리 몸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에 단답게 하는 것은 when our body refuses and declines God's healing touch.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고 먹어오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That is that I give up the way that I have been managing my life, my time and my work.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And go fully into the obedience of the word of God.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믿을 것입니다. When we know God, then we will believe in him.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n we say I believe in God, that means we obey to his word.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을 보겠습니다. I would like to read from Hebrews chapter 3, verse 18 and 19. I will read Korean first and then English.
네, 한글로 읽은 후에 또 영어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Now I'm reading in English. When and to whom swear he that they should not enter into his rest, but to them that believed not. So we see that they could not enter in because of unbelief.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God helped those Israelites to come out of Egypt so that they could go into the Canaan.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But most of the Israelites, even though they came out of Egypt, they died in the wilderness. 그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그들이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They were supposed to go into the Canaan through the wilderness. 왜 들어가지 못했는가? Why they could not make it?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ey did not obey to the word of God.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은 the word that when they obey to the word of God 하나님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랍니다. That the reason was because they didn't believe in God. 그리고 4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And we'll read again in chapter 4 verse 1 to 3.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Okay, in English. Let us therefore fear, lest a promise being left us of entering into his rest, any of you should seem to come short of it. For unto us was the gospel preached, as well as unto them. But the word preached did not profit them, not being mixed with the faith in them that heard it. For we which have believed do enter into rest, as he said, as I have sworn in my wrath, if they shall enter into my rest, although the works were finished from the foundation of the world. 예,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많이 읽고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This word, as those of you who attend the church, will probably read many times and probably you understand some.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But it seems many of us do not understand how we get into the rest. 예,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회복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And also it seems that many of us do not understand when we enter that rest, how, what kind of recovery happens to us. 예,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 공부를 많이 했지만 Until now we have been studying the Bible a lot. 예,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순종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But because we did not fully obey to the word of God, 그 말씀이 주는 회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And it seems that we do not understand what the recovery the word of God provides for us.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체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So to help you to understand this, what is happening in our body, I would like to explain. 자, 우리 몸에 생기는 병은 뭔가? What is the sickness that occurs in our body? 그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쓰신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re is an old prophet who wrote her name was Ellen G. White. She wrote. 그리고 제가 그 말씀에서 읽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받으신 책을
만들었습니다. And with a lot of words from her writings and also from the Bible, your book is compiled. 지금 여러분들 읽고 계시는 그 책 제 1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What I'm sharing with you is all recorded in the part one of your book. 병이란 The sickness is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생겨난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By violating the law of health. 다시 병이란 Once again, the sickness is 건강 법칙을 범함으로 By violating the law of health. 생겨난 is occurred 그 어떤 결과적인 현상이다. This is the symptom that as a result of violating the law of health. 예, 병이라고 하는 것은 So sickness is 재수가 없어 걸린 것도 아니고 It's not because you were unfortunate.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도 아니고 It's not because God cursed you and dropped you a sickness. 하나님이 우리 인체 속에 세워두신 법칙을 범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This sickness is the result of violating the law that God, the Creator God, set in our body. We violated that. 반면에 건강을 회복한다는 것은 And on the other hand, when we say recover from the sickness is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한 결과로 얻어진 선물입니다. This is the result of the gift as a result that when we obey the health law that God set in our body. 예, 오늘날 세계 보건 기구에서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의 원인을 얘기합니다. The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defines the sickness that we suffer today. 예,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모든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병이라고 합니다. They define that all the sickness that we suffer today is a they call it cultural disease and it's all coming from the wrong habits of life. 예,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병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Because of our wrong habit is causing the sickness to come. 그래서 병이란 그저 운이 나빠 걸린 게 아니고요. So the sickness doesn't come because we are unlucky or unfortunate. 하나님이 벌을 때린 것도 아니고요. It's not that God struck you with a curse. 우리의 생활 습관이 잘못된 결과로 만들어진 결과라는 거죠. This is the result of our wrong habits of life. 우리 생활이 잘못돼서 병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So do you understand that our life has been living wrong? That's why we have a sickness. 엘렌지화에서는 우리가 건강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인해서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So Ellen White said, because of the result of our violation of the health law, we have sickness. 이 질병의 원인은 세계 보건기구가 발표하기 100년 전부터 엘렌지화의 여사가 얘기했습니다. This Ellen White said this more than 100 years before. World WHO defines and presents it to the world. 그리고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얘기한 것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And what Ellen G White said was already several thousand years before God already said it. 그러면 성경에서는 병을 뭐라고 하는가? Then, how does the Bible defines the sickness? 질병의 본질이 죄라는 걸 얘기합니다. The Bible talks about the essence of the sickness is sin. 죄가 뭡니까? What is sin? 하나님의 세운 법칙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It's targeted wrong targeted from the law that God set. That is a sin. 법을 범한 게 죄입니다. In other words, is a violating of the law is sin. 죄는 sin is 하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by not believing in God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 때문에 because of the doubt and distrust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로 얻어진 거라 as a result of not trusting God and that comes is sickness 죄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입니다
So sin is and not believing in God is sin.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 안 합니다. Because we do not believe in God, so we don't obey to the word. 이것이 죄요 잘못된 생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And this is a sin, and this is the cause of wrong habits of life. 성경에는 바로 이런 게 병이라고 합니다. In the Bible, defines this is sickness. 그러면 우리가 병을 고침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Then, if we want to be recovered, restored, then what should we do? 먼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야 되겠죠? First of all, we should have the trusting of God.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And to do that, we need to know who God is so that we can believe in Him. 그래서 우리 이번 기간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So through this session, we are studying again who God is.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면, and when we learn of Him, 예,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Then we will love Him.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and if we love Him, 사랑하는 것을 믿게 되겠죠. Then of course we will, because we love Him, we will trust in Him.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되겠죠. And automatically we will obey to Him and follow Him. 그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And that is how we obey to His word. 그럼 건강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Then where can the recovery of health comes?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건강을 회복합니다. When we trust in Him and when we obey in Him, then the restoration of our health comes. 자, 이것은 단순하게 이 땅에서만 사는 건강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And of course, this is not. We are talking about not only the health that we live here on earth.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회복받는 길입니다. And this is the way how we can have the restoration of the eternal life.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Why the Israelites couldn't make it to the Canaan?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는데. Because they did not obey to God.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Because they did not really believe in Him. 이미 믿는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If we already believe in Him, then we can go into His rest. 그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는 뭡니까? What is the testimony or proof of believing in God?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That is, we obey to His word.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when we obey to His word, 바로 그분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That means we are go into His rest. 우리는 안식을 통해서 회복받습니다. Through rest, we are restored. 마태복음 11장 28절로 보면 according to Matthew chapter 11,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All you are heavy laden and come unto me.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will give you rest. 내가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 I will restore you. 내가 너를 고쳐 주겠다. I will heal you. 병든 자들, 죄인들 다 내게로 오라. Come unto me, all you who are sick and all who are sinners. 그 죄짐과 그 질병을 내게 내려놔라. Bring all that you have and lay down before me. 그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온 그 죄를 내게 내려놔라. That sickness and that suffering you have been carrying, bring that all to me and lay it down before me. 내가 그거 해주려고 이 땅에 왔다. And that's why I came here to help you.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와 회복을 주겠다. That's how I'll give you a rest and forgiveness to you.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가물가물 뭔지 잘 모를 것입니다. If we think these things all only spiritually, then we may not have a clear understanding because it's foggy and vague.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That's why Jesus brought the gospel that will save the sinners.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시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Jesus explained to them that the gospel is actually recovering from their physical health. 예수님이 이 땅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아닙니다. Jesus didn't come here only to heal the sicknesses. 예,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He came here to resolve our sin problem. 근데 죄의 결과로 앓고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But to do that, Jesus healed the sick people who were suffering from sickness. 예수님께 나서 고침 받은 환자들이 어떻게 고침 받았습니까? How the people who came to Jesus and healed, how did they do?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고침 받았습니다. It was through by faith and obedience. 그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병나음을 경험했을 때 when they experienced by faith and obedience they experienced the healing. 우리의 영원한 영생도 믿음과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They learned how our eternal life also by this by obedience and trust they can get it.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사물을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We can learn through the things that is visible and existent. Through them, we can learn that is invisible. 건강이 회복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의 품성이 회복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Through our recovery of our health, God taught us how our character can be changed. 지금 우리가 여기 와서 물만 마시든지 과일을 먹는 일을 짧은 기간 합니다. Since you came here, whether you just drink water or eating fruit, that is what many of you are doing. 그리고 우리가 건강식을 만들어서 이제 정말 식생활을 개선할 것입니다. And you will begin to taste healthy food soon.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신 대로 우리가 공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And this is explained. This explains what God prepared for us and God is supplies for us. 우리가 깨끗한 물을 마시면서 지금까지 잘못 먹은 음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As we drink water, we are giving up the food that we have been eating wrong.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는 신선한 과일을 우리가 적당히 먹으면서 몸을 청소합니다. And as we eat fruit in a proper amount, we are cleansing our body.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식생활을 포기하고 give up all the lifestyle that we have been living.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and go into the obedience of the word of God. 우리 몸을 안식시키는 것이요. And that is the same way as we give rest to our body. 하나님의 회복실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And also we are giving ourselves to the restoration of God. 우리 몸은 휴식을 통해서 회복합니다. Our body recovers and restores through rest. 사람은 활동한 만큼 쉬어줘야 됩니다. We ought to rest as much as we moved and was active. 우리가 24시간 일만 해야 된다면 왜 밤이 있겠습니까? If we have to work 24 hours a day, then why do you think there's a night time?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It was evening came and then morning and there's a day passed. 우리가 하루 활동하는 동안에 많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During the daytime, we receive a lot of energy. 이것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몸을 다 회복합니다. And through the night, while we are resting, we are sleeping, we recover. 그래서 우리가 밤에는 잠을 자야 합니다. That's why when the sun is set, then we need to sleep. 오랫동안 잠을 자주지 않으면 우리 건강을 많이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If we are not having enough sleep, then it will damage our health. 예, 환자는 잠을 자는 동안에 회복합니다. Most patients, most sick people are recovers while they sleep. 예, 어린 아이는 잠자는 동안에 성장합니다. As you know well, little children, they grow rapidly while they sleep. 예, 건강한 사람도 잠을 자는 동안에 내일 사용할 에너지를 재충전받습니다. Even healthy people, while they sleep, they are recharged the energy they need the next day.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을 휴식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All these things happens when we rest our body and mind.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회복받는 것입니다. And this is how when we go enter into the rest of God, we are receiving the restoration. 이렇게 우리의 몸을 휴식시켜 줄 때에 when we give rest like this, 우리 몸 안에서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일어나고 then in our body there is coming a powerful a spontaneous recovery natural recovery power is working. 우리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불결한 세포들을 다 파괴시킵니다. And during this time
the things that is not needed in our body will be all broken down and then expelled out of, eliminated out of our body. 몸에 쌓여 있는 노폐물과 변질된 세포들을 다 파괴시켜 밀어냅니다. All the waste and all the sick cells, all those things will be pushed out of our body. 이런 생리적인 작용은 우리 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강력한 자연 생체 작용에 의해서 되어지는 현상입니다. This is the phenomenon that happens. The powerful spontaneous metabolism working in our body. 이때에 우리 몸에 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복구되고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Then the problems in our body will be one by one restored and recovered. 그래서 우리 몸은 얼마나 휴식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That's why our body is wanting to have a rest so desperately.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너무나 몸을 많이 혹사를 시켰습니다. But we have been abusing our body too much. 많이 많이 먹었습니다. And we have been eating so much.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많이 받고. And we have been receiving so much stress. 그리고 저녁에도 잠자는 시간에 일을 하고 먹고 하면서 몸을 혹사시켰어요. And while we were supposed to sleep, we turned the light on and we were working and more and more. 이래 되면 우리의 체질이 변질이 될 뿐 아니라 While we continue to do this, our physical strength changes. 우리 몸이 날마다 몸을 살리고 회복하면서 몸을 살게 하는 생체 작용에 방해가 옵니다. And there was a great disturbance in our body metabolism.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몸을 휴식시키는 시간에 들어갔습니다. Now through this session, we just entered into a simple giving rest to our body. 이게 하루 이틀 일주일 10일 지나는 동안에 우리 몸은 많이 많이 회복할 것입니다. As time goes on, one day, one week, 10 days, and 20 days, our body will rapidly restore. 그래서 그 병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회복이 다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회복될 병도 있습니다. According to different people's different degree of sickness, some of them will experience very quickly while they are here, and some of them will need a month, two months to fully recover. 예, 우리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안식에 지금 들어가는 것입니다. What we are doing now is we are entering into the rest that God had prepared.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 생활 습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사는 것입니다. We are giving up of my schedule, my work, my time, my decisions, and we are giving ourselves to God's time, God's energy, and God's work. 우리가 할 일은 그겁니다. That's what we are to do. 병이 나을까 안 나을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 need to worry about, concerned about whether my sickness will go away or not. This is not what we are supposed to do. 여러분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까? Have you prayed to God? God help me to be healed. 근데 그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Do you know how that answer from God comes to you? 순종을 통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You receive that answer through your obedience to God.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입니다. This is the message that God has prepared for you. 지금 이번 세미나에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온 우리 한 집사가 있어요. This seminar, I have a deaconess who came along with me to assist me.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올 때에 나를 잡아줬어요. This morning when I was coming here, she guided me this far. 저 사람은 간호사예요. And she is a nurse.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의 딸이에요. And she is a daughter of our Adventist Church pastor.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자기 친구들을 베델 수양원에 안내하기 위해서 수양원에 왔던 사람입니다. She came many years ago to guide her friends. She came to our Bethel Sanitarium. 자신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데리고 왔대요. She had some health problem, but she thought that she will help her friends, so she brought her friends to the sanitarium. 그리고 친구들이 외로워하니까 며칠 동안 같이 있어주려고 지냈습니다. And since the friends were feeling lonely in a new environment, so she decided to stay with them for a few days.
혹시 여기도 그렇게 해서 친구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Is there someone here who came just like that to help your friend? 그리고 데려다 놓고 가려고 생각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And is there someone who came here to drop your friend here and then you were supposed to go?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I recommend you to stay a little bit longer. 바로 그 친구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Because it's not only your friend need the message, but there is a message for you need to listen. 그런데 저 자매는 자기 병 고칠 건 생각 안 했습니다. But that sister, that deaconess, never thought that she would be able to heal her own problem. 그런데 자신의 병이 뭐였냐면. And you know what her problem was? 네, 오른쪽 어깨에 인대가 두 대가 나갔어요. In her orn, right shoulder. 그러니까 이 팔이 올라갈 수가 없겠죠. So her arm was not easily moving up and down.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왼손으로 운전을 하고 왔어요. That's why, because her right arm was like that, so she used only her left arm and drove and brought her friends. 그리고 잠을 자도 여기가 아프니까 돌아 누울 수도 없고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And even at night time when she was sleeping because there's a pain, she could not sleep on this side, so always she slept on the other side. 그런데 의사를 잘못 만나 가지고 여기다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줘 가지고 인대를 많이 상해 버렸어요. And she met a not very good doctor and the doctor prescribed a lot of steroid. And she had a lot of injection, and it that made even worse for her muscle problem. 그래서 다른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거 너무 많이 망가져서 수술할 수 없다 그랬대. So she went to another doctor, and another doctor said, "Now you have too much damage. We cannot have a surgery." 그런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가만 들어보니까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그랬대. And she brought her friends, and she was listening, and she thought, "Oh." I may give myself a try. 그래서 3일 이후에 있기로 결정을 했어요. So after 3 days, she decided to stay there. 그리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물 마시고 과일 먹고. So she's staying there, and she was drinking water, and she was eating fruit. 10일 동안 과일 금식했습니다. For 10 days, she only ate fruit and drinking water. 근데 어느 날 환자들을 태워서 목욕탕을 갔는데. And one day. She was going. She was taking some patients and taking to a public bathhouse. 갔다가 오는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오른팔이 같이 운전대를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And unconsciously, she realized that her right arm was holding and driving. 이 팔이 다 나왔네. And she realized, what's going on here? 팔이 my shoulder is all restored. 팔이 위로 올라가지도 않는 팔이 마음대로 올라가고 움직이고 이게 나아버린 거예요. And this arm was not, she had a hard time in lifting it up, but now it was going up and it was moving up and down every direction. 지금 여기 와 있잖아요. She's sitting right here. 두 팔 한번 올려보세요, 두 팔. 흔적이 없어졌습니다. Yeah, all the things, the symptoms and all gone. Now she has a total freedom of lifting up both arms.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나요? Do you think when doctors cannot mend, can God heal? 그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Can you believe that? 저는 이번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This time I'm going to introduce you who our God is. 지금 시간 어떻게 됐어요?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럼 마치 자, 여러분 배고프십니까? Do you feel hungry now? Some of you? 평생에 못 찾아 먹을 밥을 못 먹어서 억울합니까? Because you have been eating your food so long and you are not eating today, so you feel so bad? 괜찮으세요? Are you sure you are okay? 배가 고파서 집으로 돌아가실 분 없겠죠? Is there some people that I want to go home because I'm hungry?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Try to practice your patience.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And even more important thing is 억지로 굶지 말고 If you are really hungry 억지로 따라서 굶지 말고 And just because other people are doing that you just follow along and holding your stomach
아, 내가 그동안에 잘못 먹고 잘못 살았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Please understand that I have been eating wrong and I have been eating I'm living life wrong. 아,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I must start all over again. 내가 정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겠다. This time I really want to find who God is. 그리고 하나님께 듣고 배워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 And I want to learn about this God and I want to live life in the right way. 그런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I hope that you will have that determination in your heart. 예. 억지로 밥을 굶으면 계속 밥 생각만 납니다. If you just think about the food and rice then it will keep on coming back to you. 아마 지금도 여러분 눈앞에 밥그릇이 돌아다닐 겁니다. And probably some of you in front of your eyes that you the bowls of food just go on. 언제나 나보고 밥 먹으러 할까 기다릴 수 있어요. When she is going to tell me that I can eat food. 음식은 싹 잊어버리세요. Forget about food. 그리고 배가 고프면 물을 자꾸 잡수세요. And if you feel hungry, then keep on drinking water.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먹은 거 이제는 오늘로 다 끝났다 포기하세요. And give up the food that you have been eating wrong. From today on, I'm going to end that.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금식을 시작하십시오. And from your heart, you need to start fasting. 우리의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Because our actions, our behavior, caused by our mind.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have the trust of God so that your decision, your life can be given up. 자기 생각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Only when we give up of my decision, my thought, then we can receive God's heart, God's thought. 지금까지 내가 알고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시고 The life that I have been known and living, when we give that up,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시 새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Then we can receive the word of God and have a new beginning. 여러분의 인생이 괴롭습니까? Do you sometimes feel that my life is just such a struggle? 여러분의 몸이 병으로 괴롭습니까? Do you have a severe suffering in your body?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세요? Do you think that you are very unfortunate? 여러분 그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You need to lay all that down before the Lord.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And you can begin anew.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When we disobey the word of God and we have a sickness in our body, 다시 시작하라는 복음입니다. That is the gospel, the good news that you need to begin again. 다시 시작해. Start a new start. 아, 나 지금까지 그 잘못했어. 다시 시작해. You have been doing wrong, so you need to start all over again. 다시. 일어나, again. 일어나. Stand up, get up, and have a new life.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시 일어나 보세요. Even now, even some of us are late, but even now we can start again and get up again and have a new life. 절대로 빼기 싫은 사람 앞에 다시 한번 대해 보세요. Just like when there is someone that I really hate, but go to that person before that person stand up again.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When we set our mind like this, God will provide new heart. 우리가 건강식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입맛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God will provide a new appetite that we can eat those food that I didn't like so much. 주님 안에서 우리의 회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re is a promise given by God in Christ.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The essence of the gospel is restoration. 우리를 회복시키 주시려고 복음이 왔습니다. The gospel came to us to restore us. 이번 기간에 우리 이거 복음을 만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really hope that through this session you will meet that gospel.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Let us pray.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Our Father who is alive.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려 오신 우리 예수님. Our Jesus Christ who came to us so that our sin problem can be resolved. 주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가져오라고 안 하시고. God is not asking us to bring a good behavior.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고통스러운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십니다. God is asking us to bring all the suffering and the sin that we have.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불행을 주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We hope and desire that we all our sickness and all our suffering we want to lay down before the Lord.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우리의 죄와 함께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With all the sin that has been causing these troubles, we want to go before the Lord with all this. 이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쉬기 원합니다. We want to rest after we laid all down before the Lord. 쉬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Because you gave us promise that those who want to have a rest, you will give them, give us a rest.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Please let that happen to us today. We pray.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ll this in Jesus' name. 아멘. 아멘.